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4월 28일 목요일 새벽 4시 40분입니다. 앞으로 20분 후면 미국 시장 장 마감합니다. 하루 종일 계속 상승을 했다가 지금 장 막판에 밑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선 국내 게임주 크래프톤과 펄 어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주가가 반토막 난 게임 종목들이에요. 펄 어비스는 어제 24%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한가 가까이 갔죠. 어제 테슬라가 12% 폭락을 했죠. 그거의 2배 폭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펄 어비스는 현재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4위에 올라가 있는 코스닥 대장주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하한가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또 어제 삼성전자도 또다시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6만 5천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대 하락을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는 네이버도 연 3일째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가 있는 우량한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을 지향을 합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투자 가능 종목을 발굴해서 범위를 정하고 투자에 나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죠. 국민연금의 연기금이라 그럽니다. 국민연금기금운영공부. 여기는 뭐 20, 30명이 있는 게 아니라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의외였어요. 300명이 넘다고 하더군요.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단위의 인원이에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겠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할 것 아닙니까? 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에요.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실력으로 그쪽으로 좀 이 주식적으로 비교가 안 되겠죠, 지식이? 이런 원칙하에 투자에 나서도 투자 수익률이 언제나 플러스를 기록하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열이면 열 플러스 기록?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주식시장을 둘러싼 투자 환경이 당연히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성장성, 매출, 이익 계속 변합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이 투자 주체, 국민연금기금운영공부, 일반적으로 연기금이라고 합니다.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단 3개 종목을 제외하고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정말 내놓으라는 실력자들, 얼마나 많은 세계 이 3대 이 연기금 아닙니까? 조단위, 수십조, 수백조 단위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작년에 순매수한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3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국제 정세의 이 불안 알고 계시죠? 특히 이 세 가지 설명드렸죠? 이런 것들이 주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연히 판단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도 그 좋은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인데 마이너스 돼 있는 상태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크래프톤이 지난해 8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크래프톤이 당시에 게임 대장주로 불리면서 공모가가 50만원 가까이, 49만 8천원, 50만원 가까이 측정됐어요.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10월, 11월 계속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약 1조 8천억, 약 2조 가까이 매수했어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주가가 오르듯 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올해 초부터는 계속 주가 하락에 가속이 붙었어요. 크래프톤이 아니라 올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한 종목들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주가가 반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이렇게 전문가들도 투자하는데 최고가 대비 반토막까지 납니다.
당시 2조 원에 가까운 국민 노후 자금을 크래프톤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손실 규모가 1조 가까이 돼요. 국민연금이 지난해 지분을 매입할 당시만 해도 크래프톤은 가장 유망한 게임사 중에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대표작이 배틀그라운드라고 합니다. 세계 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 신규 상장한 후 코스피 200에 특례로 편입까지 됐습니다. 또 며칠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예요. 투자자의 귀재라고 합니다. 억만장자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 넷플릭스에 투자했다가 결국 3개월 만에 5천억 손실을 봤어요. 3개월 만에 지난 1월 넷플릭스의 미래에 찬사를 보내면서 주식을 대거 매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4월, 3개월 만에 지금 35% 하루 만에 폭락을 했죠. 그 이후에도 계속 폭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넷플릭스 주가는요,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3토막. 지난 11월, 그러니까 나스닥이나 이런 거 보면 11월이 최고였거든요. 692달러였어요. 넷플릭스가 692달러. 지금 188달러. 692달러에 반토막이면 350달러 가야 되는데 188달러. 5개월 만에 73% 폭락 중이에요. 넷플릭스가 반토막이 아니라 4분의 3 날라갔어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투자를 단행했던 투자의 대가였습니다. 이 에크먼이라는 사람은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웨이 CEO죠. 또 부회장은 찰리 먼거고 워런 버핏에 비유될 만큼 좋은 안목과 판단력을 가져서 리틀 버핏으로 불리우는 주식 투자계의 거물이에요. 이외에도 전문가들도 투자 후에 손실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백전백승? 정말 그거는 아마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주식 시장이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도 종목을 잘못 선택해서 손실이 나는 종목들은 거의 모두 대부분 개별 종목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대표 ETF에 투자 중이에요. 완전히 시장의 대표 ETF죠? 손실을 볼 염려 없습니다. 다만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는 평생을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목표는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좀 수량을 모으고 있거든요. 60세, 그럼 평균 20년, 50세, 평균 30년 보유할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40년씩 보유할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올해와 내년 딱 2년만 봅시다. 올해는 주가가 싼 기간이라서 싼 가격에 수량을 많이 모아둔 후에 내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지금 당장 수익이 좋아서 올해 비싸게 사 모은 후에 내년에 하락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누구나 아는 문제예요. 당연히 올해 싸게 많이 사두고 내년에 오르는 게 좋죠. 올해 비싸게 많이 사두고 내년에 하락하는 게 좋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은 지금 사자마자 막 수익이 나길 바래요. 지금 단 우리가 앞으로 수십 년을 보유할 것 중에 2년만 두고 본 결과예요. 올해와 내년. 우리는 수십 년을 보유하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필반나, 타이거 필반나. 4월 9일, 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1년이 지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1년 전보다도 싼 가격이에요. 9천 원대. 그렇다면,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입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만원 아래로 내려갔다고 불평을 하거나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투자 시작? 이제 1년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상승과 하락은 7대 3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또한 짧게 본다면 7대 3? 그러면 3년으로 본다면 2년은 상승하고 1년은 하락한다고 한다면 이건 역사예요. 주식의 역사. 적어도 3년 후 투자 결과를 보면 상승했을 확률이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투자 시작한 지 이제 평균 1년 전후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가의 수익률,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전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 중에 이제 1년 차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것 또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전에는 이해를 안 못하고 인정을 안 해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지난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나중에 명심하세요. 나중에 보세요.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정말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으로 편하고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주가 하락대, 멘탈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주식 투자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신중하게 혼자의 판단이 아니라 관련 담당자들과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매수를 했어도 이렇게 반토막까지도 나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하물며 그 사람들과는 우리 비교한다 그러면 주식 관련 지식이나 조직력, 자금력, 정보력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처지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는 모든 종목마다 투자하자마자 수익이 막 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투자한 지 적어도 3년, 4년 지난 후에 결과가 봐서 그때 마이너스 났다면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투자한 지 이제 1년 차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뭐 크래프톤, 펄어비스 뭐 이런 종목들, 이 개별 종목들이 대부분 미래 수익성, 매출 이익 성장성에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로 주가가 하락하고 반토막까지 난다면 다시 원 위치로 상승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러나 요즘과 같은 악재, 알고 계시죠? 가장 큰 중국 도시 봉쇄, 러시아 전쟁 문제,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와 마찬가지로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한 악재가 겹쳐서 발생하는 하락 구간, 이것은 그 악재들이 해결되면 다시 주가는 원 위치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 또한 140여 년의 주식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주가 하락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가가 이런 악재들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 월급 받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미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 말고 더 이상 살수 없는 분들 말고요. 그분들 말고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있어서 매달 월급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까? 지금 올해 12월까지 만약에 하락한다 그러면 12월까지 부지런히 모으세요. 그랬다가 올해 많이 모아서 내년부터 상승하는 게 훨씬 좋죠. 올해 지금 기분 좋게 막 상승했다가 비싸게 사서 내년에 하락하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올해 하락하고 내년에 상승하는 게 좋아요. 그것도 단 1년, 2년만 본 곳입니다. 지금 올해와 내년. 또 3년만 미쳐보자고 했어요. 3년을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유기간이 20년, 30년, 40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주가 등락에 마음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은 그래도 장기 투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됐는데 일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가는요, 꼭 올라갑니다. 그이 개별 종목 이런 크래프톤이나 뭐 이런 것처럼 문제가 생긴다면 오래 걸리지만 이런 외부 요인 악재에 의해서 생긴 것들,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되거든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냥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세요. 투자 안 해도 은행에 넣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은행에 현금으로 그냥 잠자게 놔둔 게 아니라 돈 일하게 주식으로 바꿔서 잠자게 놔뒀다고 해두세요. 차라리 그냥 은행에 넣어둔 거다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일을 할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가가 오르내리죠. 부디 여러분들, 마음 편히 하루하루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